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송원일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강조하는 협치가 삐걱거리면서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과 공기업 사장 인선 과정은 물론 새해 예산안 편성을 놓고서 도의회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제주도의 인사와 예산 문제를 가지고 원희룡 도정의 협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와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토론자 네 분 모셨습니다. 위성곤 제주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석지 제주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헌 제주도 협치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취임하면서 인사와 관련해 선거 공신과 측근을 중용하는 대신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장과 공기업 사장 인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한 핵심적인 제도가 공모제 그리고 인사청문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모제도와 관련해서 제주시장 인선이 두 차례나 그동안 실패했는데 사전 자격심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우리 도의회에서 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감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제 의원들께서 공무 인사가 사정에 내정되어 있다. 공무 인사에 특정 세력이 개입되어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협치준비위원회의 구성은 문제다라는 지적들을 하셨고요. 도민사회에서도 인선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려는 결국은 이제 도지사께서 선거 공신 그리고 측근 중용 보훈 인사를 배제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이런 데서 나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행정시장인 경우는 두 번의 낙마가 있었는데 시스템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발하고 그리고 추천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시장인 경우는 도지사께서 이렇게 함께 일을 해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행정시장에 대한 보호를 하는 이렇게 역할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헌 실장께서는 지금 현재 제주시장 인선 과정에서 두 번의 실패가 있었고 그리고 이 공모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도입장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변화와 혁신에는 진통이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진통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바람을 더 큰 제주라는 비전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여러 인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제가 지켜본 입장에서는 우리 제주 사회가 조금만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사회는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삶이 어우러져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제주사회가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용 정신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저희 한라산을 보면 종이 매우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한라산의 숲이 아름답고 건강한 것은 바로 다른 생각, 다른 삶을 보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그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새롭게 도전하고 새로 출발하시는 공직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출발하시는 분들을 좀 격려하고 북돋을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변화에는 진통이 불가피하고 또 좀 더 좀 관대하게 조금 더 지켜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한석지 교수께서는 최근에 인사 문제를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금방 그 사회자께서 제기한 그 사전 자격 심사에 좀 하자가 있다. 네.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게 여론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아까 그 뭐 관대해야 한다 뭐 동의하면서 우선 그 인사권자인 지사께서도 이 첫 인사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인식했어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시작되는 그 초기에 이루어지는 이 인사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이제 선거 과정의 휴유증을 이렇게 해소하면서
희망을 내보이는 인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사께서 그 100일 취임 그 기자회견에서 결과적으로 잘못됐음을 자인하고 사과했다는 점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시는 그런 실패를 거듭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내용 중에 난 그 내용을 굉장히 주목하고 들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시민단체 대표 언론인을 과감하게 발탁했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송구스럽다. 저는 인사에 있어서의 과감 파격도 좋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직회하는 기본적 상식이 전제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다시 말하면 그게 시민단체 출신이었든 언론이었든 또 뭐 지방의회 출신이었든 그게 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누구든 간에 그들이 이 시대가 요청하는 자질과 자격 그리고 능력 정책 비전 등을 얼마나 갖추었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자격심사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청문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그 실수는 상식을 전제하지 않은 과감, 파격에 너무 비중을 둔 자충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충수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홍영철 대표께서는 최근에 인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위성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랑 좀 비슷한데요. 인사의 시스템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모를 해서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하면은 내정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전 뭐 내정설 이런 게 또 나오고 이미 내정된 거 아니냐. 뭐 실제로 좀 더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하여튼 다양한 이 분야의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을 기회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또 그 인사 시스템에 가동하는 그 인사들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들. 요거를 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번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사하는 기간은 좀 길었는데 예. 반면에 이게 다양한 얘기들을 좀 들어봤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또 하나 인사 부분을 협치라는 것하고 거의 상치시켜 놓고 지금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시민단체 전 대표가 제주시장에 내정되고 뭐 낙마는 됐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거를 협치라고 받아들이진 않았거든요. 시민단체에서는. 근데 이게 그런 서로 다른 그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협치라는 거에서. 그래서 어쨌든 인사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협치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이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받아들인 것은 이후에 협치에 대한 서로 이제 다른 오해들 그래서 이제 삐걱대는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최근 인사와 관련해서 이 자격 심사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지만 사전에 내정을 해놓고 이 공모 무늬만 공모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문제 그리고 이런 지금 그동안 나타난 인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은 또 무엇인지 조금씩 말씀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유성근 의원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민선 4기 5기에 유행한 게 이제 무늬만 공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기대했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거 공신이라든가 뭐 측근 중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 때문에 무늬만 공모는 아닐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무늬만 공모가 되어버렸고 사전에 내정되었다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이제 결과적으로 인선되어 져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중요한 걸림돌로 이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우선 이제 무늬만 공모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를 살펴보면 저는 행정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공공기관 장관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시장인 경우는 자기와 함께 이렇게 행정의 비전을 만들고 비전을 실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공모라는 현실적 제도적 그 제약이 있긴 하지만 분명하게 지명을 하고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도민들께 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할 테니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지사가 갖고 있는 제주에 대한 비전, 제주에 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 이제 출자 출연의 이제 공공기관장은 분명하게, 그분은 정치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기관에 있는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도민에게 이렇게 복무하는 분이죠. 그래서 독립성과 객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공모에 있어서는 이렇게 무늬만 공모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모를 해야만이 기관 또한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고 또 공모에 응하는 사람들 또한 구체적으로 아 내가 가능하구나, 내 능력이 되고 내 전문성이 되기 때문에 공모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현재까지는 뭐 사전 내정이라든가 무늬만 공모라는 것 때문에 사실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다 뒤로 빠지고 어떻든 간에 뭐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분과의 인연과 관련이 되어진 분들이 주로 이렇게 공모에 응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좀 네.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원 실장께서는 이 무늬만 사전 공모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그 선거 공신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세월호 사건이라는 정말 저희 사회의 적폐 개선이란 큰 이슈가 선거 기간 내내 그 있었고 실제 그 최소한의 선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거 과정에서 구태여 선거 공신이라면 저는 저희 도민 전체가 공신이 아니신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사께서도 선거 과정에서 빚진 게 없다. 그래서 제주도민의 제주 발전에 대한 미래 비전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특정 세력에 기대지 않고 탕평 인사로 과감하게 인재를 발탁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행정시장 등 그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서 그 공모제 와 지명이라는 권한을 갖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 인사 권한을 갖고 계시지만 그런 도지사의 권한조차도 다시 내려놓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의회의 인사청문을 제도적으로 인사청문이라는 게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공모 절차와 인사청문 제도가 그 어떤 제도 보완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닌 또 뭐 효과 측면에서도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의회에서 인사청문을 해보자 그런 열정은 바로 도지사의 인사에 대한 권한조차도 의회와 나누겠다 그 권한을 내려놓겠다 도민의 의사를 더 수렴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그 현실에 대한 인식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선거 공신은 없다 그리고 뭐 탕평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교수님께서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인사도 정책이라면 그 인사는 좀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미래지향성은 이제 과거에서부터 그 역사적 교훈을 얻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인사 문제로 공신력이 가장 없었던 또는 인사파행이 가장 많았던 것이 바로 민선 저는 5기로 생각합니다. 그때 예. 뭐 줄줄이 선거 공신들이 순서 정했다가 다 자리를 꼭 전리품을 나눠 먹듯이 전부 나눠 가졌습니다. 그때라고 해서 공모 제도를 얘기하지 않지 않았습니다. 공모를 한다곤 하면서도 하는 척 하면서도 실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기초 자격 검증도 없이 줄줄이 자리를 나눠줬단 말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했는데 뚜렷한 정책적 성과를 보인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공사 사장 20억 수레설로 해서 구속되는
이런 그 도덕성의 문제까지도 야기했음.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절망한 그 도민들이 사실 새로운 원희룡 도정에 기대했던 것은 사실 변화와 혁신이었습니다. 그 변화와 혁신은 협치만이 아니라 인사에서부터 그 변화를 보여달라는 요청이었으므로 전 그것을 받아 안아야 한다고 본데 뭐가 달라졌느냐 이런 비판을 받는다면 사실 변화와 그 혁신을 기대했던 지지자들에게도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향후 협치 정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 홍영철 대표께서는 시민단체에서도 이 제주도의 지금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뭐 성명서도 발표하고 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뭐 최근에 김병림 시장 내정하는 단계에 와서는 이 구세력과의 협치 아니냐. 예. 뭐 그 얘기가 좀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거 공신이 없다 얘기했지만 결국 그 민선 4기 5기 뭐 예. 이렇게 다 결국 그 캠프로 모인 거잖아요. 예. 그게 어떤 이유에서건 이후에 선거 이후에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 의혹을 가지고 있고 언론에서도 이미 뭐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런 부분에서 한 교수님 얘기하신 그런 지금의 제주판 삼김이라고 하는 그 세력의 어떤 그간에 이제 보여줬던 구태들 이런 것에서 그 새로운 6기 민선 6기 도정은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많았던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판이 그렇게 좀 6기는 들어섰지만 그 뒷면에 이면에 어떤 그 이전의 도정 이렇게 제주를 줄세우게 했고 그런 도정들이 서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실망감은 더 큰 것이고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실망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구세력과의 협치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공모제하고 지금 같이 지금 시행되는 인사제도가 인사청문회지 않습니까? 그런 이 공모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을 걸러내고 과연 적격자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지금 도의회에서 지금 인사청문회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 사실 인사청문회에서 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려진 그 공기업 사장이 그대로 임명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제도 포함해서 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선 아까 김원 실장께서 이제 뭐 선거 공신 없고 빚진 게 없고 특정 세력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실 인식에서 이렇게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 집단이나 아니면 많은 도민들과 현실 인식이 상당히 동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떨어진 인식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요. 이번 이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이제 저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이렇게 에너지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했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부적격 의견에 가까운 의견들을 써서 이제 지사에게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을 했죠. 그리고 보고서를 받아든 지사께서는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믿고 일을 하겠다 해서 이제 인사를 강행했고요. 뭐 인사청문회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인사청문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어지기 위해서는 요청을 했으면 그 요청을 시행하고 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그리고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를 의회에 제안한 것은 원희룡 지사께서 좋은 선택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제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인사청문회 조례도 발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주지 않는다라면 불가능한 거죠. 사실 제도 운영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아쉽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한 면들 때문에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국 그 도지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인사권을 일부 도에도 나눠주고 시민사회에 나눠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 나눠준 권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그 평가와 더불어서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그런 것 또한 이렇게 좀 이렇게 수용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가져간다라면 앞으로에 있어서 인사협치는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사정책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도지사의 권한을 분산시킨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는 하지만 그 인사청문회 판단과는 다른 결정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원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취지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사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번 의회의 의견을 놓고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숙고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을 선택하는 그리고 오히려 더 그 강한 그 질책을 받고 혹독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격려하는 뭐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요. 실제 저는 그 지금 제주 공직사회에서 그 그동안의 경험과 그 전문 지식을 갖춘 아주 유능한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정의 그 더 큰 제주를 향한 그 꿈을 위해서는 그런 다양한 분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어야만 되고 그리고 공모 절차가 실제 그 공모 절차답게 많은 분들이 공모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여건이 좀 열려 있어야 된다 보고요. 기존 도정에 참가했거나 또는 특정 세력에게만 문호가 닫혀 있다. 그건 절대 아니고 실제 협치라는 게 모든 세력에게 문이 열려 있고 그 사람이 어떤 과거에 어떤 정치 활동을 했건 어떤 시민사회 활동을 했건 또는 언론 활동을 했건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차단하고 한정 짓는 게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사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적어도 도정에는 원도정에는 과거의 어떤 성과와 평가를 딛고 한 발 앞서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세력에게 문호가 열려 있구나. 라는 인식도 저는 그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저희 사회가 인사 문제로 진통을 겪었습니다만 그런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긍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교수님. 네, 지금 그 사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우리가 특별법 그 법적 근거에서는 정무부 지사와 그 감사위원장만 하게 돼 있는데 그 사실 인사 문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우려가 많아서 협치 차원에서 그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서 이번 확대된 네.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역시 그 제도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온 그 신뢰성의 문제가 야기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아까 사회자께서 부적격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부적격, 적격 이렇게 분명히 하진 않았죠. 그렇죠. 의회에서 안 예. 하고 이제 전문성이 다소 의심스럽다는 예. 그런 주요 골자로 해서 그 부정적 예. 견내는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 우리가 제도를 그 완비할 때 우리가 유의할 점인데 사실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는 하되 주민대표기구인 이 의회로부터 적격 부적격을 분명히 해서 동의가 된 자만이 통과하는 그런 구속력이 있는 분야도 있고 예. 또 청문회는 하되 예. 일단 그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그런 분야도 있고 예. 이렇게 좀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는 예. 부정적인 견해니까 예. 그것까지 받아들였지 않느냐는 것이고 예. 또 지사 입장에서는 사실 또 시장과 달리 이것은 공사 사장이니까 예. 좀 그 정도 이런 차원에서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는 것은 제도가 완비 안 된 데에서 온 파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앞으로 제도 개선할 때 유의해서 반복되지 않으면 좋겠고요. 또 그 전문성 부분에 여기 이번은 그 문제가 됐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이 공모가 풍토가 조성 안 된 상태에서 공모가 만병통치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택하는 사람은 그 공모에 임한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지금 앞에서 얘기되는 사정 매정설이라든가
공모가 무늬만이라든가 예. 이렇게 할 때 누가 공모하겠습니까? 나는 예. 웬만한 사람 안 해요. 공모한 사람은 그 측근이나 본인에게 기댈 곳이 있는 사람들만 공모한다는 거죠. 예. 사실 자기가 자신 있는 사람은 기댈 곳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공모를 못하게 되고 기댈 곳이 있는 사람만 공모하게 되면 그 사람 중에 그나마 나은 사람을 발탁한다는 결론이잖아요. 예. 그러면 도덕성이든 전문성이든 그죠? 예.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걸 갖고 이제 청문회에서 또 철저하게 하다 보면은 역시 또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기존의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고 예. 철저히 하고 예, 의회 인사청문회는 자, 인사권자인 도지사가 나름대로 결정한 이 자기 눈에 드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보낼 때는 한 번 더 이제 주민 눈높이에서 한번 주민대표국에서 검증해달란 의존일 수도 있어요. 책임을 같이 감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전 검증을 최소한도 기본 자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범죄 사실 이런 거는 뭐 자료에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검증을 철저히 해서 저 의회에 보낼 때는 의회에서는 사실 정책 검증 여기에 좀 충실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역할을 분담한다면 파행도 줄이고 더 적실한 사람을 얼마든지 골라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다는 이게 이번 우리 사례에서 나타나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공모를 이제 최초의 공모를 하면서 진행을 할 때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 말처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능력이 다 오신 분이 다 능력이 다 부족했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추천을 했대요. 세 분을. 세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했답니다. 지사께서는 세 분을 선택하더라도 이분들은 능력 함량이 안 돼서 다른 분을 받아야 했다라고 단호하게 거기서 끊지 못함으로써 현재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아, 내 주변에 이렇게 노끈이 있으면 노끈만 있으면 나도 가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다 이렇게 공모하는 거죠. 그 선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 실력 있는 사람들은 공모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나는 끈이 없는데 해보고 싶은데 네. 이제 그런 것을 저는 지사가 발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좋은 사람을. 만약에 에너지공사장에 에너지기업을 하던 사람을 데려다가 놓겠다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개발공사 사장에 마케팅 전문가를 갖다 놓겠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갖다가 전문가라고 갖다 놓으니까 이게 동네에서 의구심이 있는 거죠. 의회에서 의구심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이 공모 절차가 무늬만 공모고 사전에 내던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끊어내야만이 앞으로도 이렇게 제대로 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비난에서 예,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잠깐 반을 한다면 예. 이 공모가 만병통치가 아닙니다. 공모도 이거 잘못 운영하면요. 그 기준이 선명하지 못하고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핑계거리가 돼버려 모든 걸 글로 밀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권한이라는 거는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도지사든 인사권자든 또는 청문회를 하는 도의회든 나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권한이 주어지면 주어진 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이 난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공모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도지사가 소신껏 자기가 주체적으로 딱 해서 문제는 그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된 것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그런 20억 순회로에 기소됐다면 사실 도지사가 옷을 벗겠다고 하든가 공식 사과를 하든가 또는 만약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대상이라면 당시 도의원들도 같이 도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예. 책임을 지고 하는 책임이 수반된다면 철저히 또는 신중하게 검증하라고 안 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해놓고 권하는 부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이 풍토 속에서 굉장히 지금 무책임한 인사 발탁 과정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문제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책임지는 모습이 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영철 대표께서 인사청문회 과정 지켜보시면서 네.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떻게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에너지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건은 저는 도의회의 그 어떤 정확히 적격 부적격을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도 뭐 무슨 이유지? 그 앞에 앞서서 그
시장할 때는 밝혔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그런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도정한테 다시 그냥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그냥 떠넘겨버린 거 아닌가. 그 이후에 도지사가 도의의 뜻을 그 안 받았다고 해서 또 그 이 협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도의회가 좀 명확히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인사청문회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사전에 어떤 절차가 좀 많이 좀 개선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인사 시스템 처음에 이제 공모를 해서 내정하기 전까지 어떤 과정들. 뭐 아까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 어떤 파트너로서 이게 이 제주시장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강력하게 어떤 정책적인 공조로 그 밀고 나갈 수도 있죠. 뭐 굳이 뭐 인사청문회는 거치는 게 좋다고 보지만 도지사의 의지, 이 사람을 선택한 의지 이런 것들은 또 반영돼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인사청문회는 가능한 좀 이 의회에서 계속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그에 대한 이 판정, 이게 되게 좀 애매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격, 부적격 내리는 게 좀 애매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중론을 좀, 거기 이제 의원들이, 청문회 의원들이 좀 몇 대 몇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판단할 근거는, 좀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어떤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들 그 제주 도정의 인사를 쭉 짚어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오늘 정해진 토론 주제가 예산 협치도 있고, 그 다음 협치위원회 관련된 내용도 있어서, 지금 인사 협치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될 점, 한 말씀씩 하시고 다른 주제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인사협치 성공하기 위한 과제 어떻게 보시는지 한석기 교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그 제도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 두 가지 양쪽이 병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문회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구속력은 어디까지 둘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뭐 크게는 뭐 미국이 청문회가 도입됐기 때문에 도입하고 지금 신뢰성을 보이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미국 청문회 제도를 하면 시사받을 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안 되면 우리 한국 정부에서 하는 것도 참고할 가능성은, 참고할 가치는 있죠. 그래서 제도를 그렇게 완비하되 제도만으로는 안 된다. 이것이 뭐냐면 앞에서도 많이 거론했듯이 그게 제도로서 공무제도를 하든 청문회 제도를 하든 불신이 들어가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공모도 응하지 않을 것이고 또 청문회 결과도 신뢰하지 않아서 이제 청문회한 의회까지도 같이 욕먹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투명하고 그죠 선명한 기준도 선명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실패한 사람도 확인했을 때, 우리도 학교에서 학생들 성적 자기는 A를 짐작했는데 B 맞으면은 그 항의 기간도 주고 그 해명해야 해요, 교수가. 그러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선명하게 뚜렷하게 이렇게 가져가는 제도 완비와 문화풍토, 다시 말하면 공신력이죠. 인사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한다. 측근의 농공행상이 아니다. 하는 이런 신뢰 회복하는 풍토. 이것이 나는 굉장히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미성곤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렇게 동의를 하고요. 이렇게 법적으로 안정성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특별법에 이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행정시장의 경우는 저는 이렇게 지금 우리 정무부 감사위원장처럼 최소한 이렇게 의회 동의를 구하는 그 정도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장인 경우는 보고서 채택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장관들인 경우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그 보고서가 공표도 있고 짝표도 있고 세모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처럼 이번에 저희들의 선택도 사실은 세모로 선택을 했는데요. 실제 내용은 이렇게 내용상으로는 이제 이게 짝표를 그렸지만 이게 선택에 있어서는 이제 정치적 집단 간의 회의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뚫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어지고 또한 지사의 인사권이
일정 존중되어야만이 지사가 이 제도를 운영을 하려고 할 겁니다. 지사의 인사권이 너무 죄어지게 되어지면 지사가 이 제도를 해서 이제 탈피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지면 도민에게 주었던 인사권에 대한 권력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요구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주도 입장에서 지금 시행착오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어떤 보완책이 있겠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 나왔던 그 말씀들을 참고해서 실제 그 도정과 의회가 이 제도 개선책을 좀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그 공모 과정이나 인사청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 제주가 더 큰 제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아끼고 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 전문 지식과 어떤 사업 경험들은 다 갖춘 분들이고 실제 그 사회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분들이고 그리고 비록 그분이 과거에 어떤 실수나 그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대해 오히려 주목하고 그리고 인사청문 과정이 그런 정책 검증 과정으로 되면서 뭔가 그 신상털기라는 그런 좀 그 어떤 저 한계점들은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 좀 더 발전된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물론 동의하면서요. 예. 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제도나 제도 운영은 그 시대 그 실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저 그래서 아까 민선 5기 도정 예를 제가 들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제주도의 경우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만은 인사 파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넓게 품다 보니까 이해하다 보니까 뭐를 권한을 인정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들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는데 그게 다 문제로 결과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 어떻습니까? 지금 16개 광역도시 중에 우리가 청렴도 꼴등 아닙니까? 그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인사 문제와 무관합니까? 그리고 낮았다고 한 재작년도 16개 광역도시 중에 12위입니다. 이건 도민 전체의 수치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도덕성 검증을 좀 철저히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유권자로서 당연한 겁니다. 이 점도 좀 고려하셔야지 우리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논의하고 돌파구를 찾는 게 좀 더 진솔한 방법이 아닐까 이것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품어야 될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없는 사람을 품어줘야죠. 그런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없는 도민들 보고 품어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게 맞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용과 배려라는 것은 결국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듣지 않으면서 왜 내 얘기 안 듣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뭐 강짜 부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예, 일단 홍희철 대표께서도 인사협치와 관련한 과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네, 아까 뭐 청문회에서 신상털기 하면은 그분한테 상당히 큰 이후에 고통이 되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도덕성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청문회에서 불거지면 양반이 나중에도 계속 그 고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걸러내야죠. 그거를 안 하고 무조건 그런 부분까지 다 품으라고 하면 그거는 좀 무리한 얘기고 인사청문회에서는 정말 이분이 갖고 있는 비전이라든지 어떤 능력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사전에 좀 그 인사 시스템 부분을 잘 손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거죠. 너무 구세력들에서 어떤 그 압력이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도민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아니라고 하더라도 되짚어 봐야 되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주도의 인사와 관련해서 쭉 짚어봤는데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들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반영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예산 협치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도의회가 제주도의 새 예산안을 짤 때 도의회와 포괄적으로
사전 협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제주도는 이게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지금 밝히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예산 협치와 관련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유성근 의원께서 먼저 도회 입장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뭐 도민들께 이제 볼성사나운 모습 보여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구성지 의장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 이전에 이제 관련된 지침이나 포괄적인 예산에 대한 협의 그리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예산에 반영하자. 라고 얘기한 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관련, 이제, 그 기자회견문도 가지고 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뭐 단박에 그냥 거절하면서 또 하지도 않은 이제 재량사업비까지 얘기를 꺼내서 의회를 이상하게 이제 뭐 자기 지역구 자기 것 챙기는 의회처럼 몰아가 버려서 사실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구성지 의장의 이야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집행부가 단독으로 예산을 성립하고, 예, 이제 의회와 협의 없이 성립하고 나서 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는 대규모 삭감이 이루어지고 대규모 증액이 이루어졌던 관행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관행을 제도조정 개선해보자.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이런 제안을 했던 건데, 이런 제안이 이상하게 왜곡되어 지게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구성지 의장의 이렇게 예산 편성 제안은 분명 그 이제 집행부에 예산 편성권이 있고 의회에는 심의권과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치를 주장하는 정부에서 예산 협의를 하자니까 예산 협의 자체를 부도덕한 것으로 몰아가 버렸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예산 협의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당정협의라는 것을 통해서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 논의를 전부 다 합니다. 세입 부분, 세출 부분, 주요 정책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본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곧 정책이다라고 봅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겠다. 이게 협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 과정에 주민을 어떻게 참여시킬까지 하는 문제 제기를 이런 식으로 맞대응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의장과 집행부와의 관계를 봤을 때 정말 이게 납득하기 어렵고 집행부에서 뭔가 좀 더 넓게 수용했다라면 이 문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원 실장께서 제주도의 입장 말씀해 주시죠. 네, 예산 협치를 하다는 의회 주장이 그 예산 편성권 침해 또는 뭐 그 대표적인 예산과 관련한 그 적폐라고 이야기됐던 재량 사업비, 풀 사업비의 네. 부활 아니냐로 그 어떤 그런 우려와 도민 사회의 우려와 그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심각하게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의회와 도정 간의 오해가 이렇게 심하구나. 저는 오히려 그 구성지 의장님의 진위는 그게 아니었다는 게 분명해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 그 박영구 기조실장께서도 사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예산에서 협치 정신과 바로 그 예산을 그 정말 도민의 삶의 질을 그 향상시키는 그 올바르게 적정하게 배분되게끔 하고 그 아울러서 새로운 정책 혁신이 가능한 즉 저희 제주도가 직면한 그 우선순위가 있는 곳에 재원을 공적 재원을 한정된 재원을 더 배분하고 이런 것들을 의회에만 맡기지 않고 또 도정에만 맡기지 않고 예산에 관한 그런 권한을 적정하게 그 균형감 있게 분배시켜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게 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법치 를 떠나서 예산 편성권과 그리고 심사하고 또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을 이렇게 균형되게 해서 견제와 감시를 하게 하는 그 목적은 도민의 권익보호, 그 예산이 잘 편성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근간 위에서 이제 협치라면은 기본적인 그런 권한을 서로 존중하면서 그 기능을 더 잘하면서 예산의 그 일관된 어떤 정책이
도민의 어떤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현 저희 제주도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그 우선순위 설정이라든지 재원의 재분배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논의가 원활하게 돼야 된다. 그런 권한의 배분을 전제한 가운데서 그런 소통은 원활해야 된다. 이게 예산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제주도에서는 지금 예산 편성권 그리고 심의 의결이라는 이 견제와 균형의 이 제도의 전제 위에 의회와 도가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약간의 좀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석기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그럼 중간에서 한번 판단해 보죠. 그 사실 우리나라의 그 지방자치 제도의 모형은 기관 대립형입니다. 네. 기관 대립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 없이 우리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요체로 이제 이걸 운영해가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좀 또 우리 현실은 지금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킨다 이렇게 되긴 한데 실상은 사실 집행부가 권력 한참 우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히려 의회 견제 똑바로 하지 못하냐고 주민들이 지적하면 아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보완하는 게 협치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만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사실 법률은 모든 걸 규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덧붙인다면 사실 의회의 권한 중에 의사표명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견표명권. 이건 뭐냐면 법률이 규정된 것 이외에도 공익, 도민 이익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거라면 규정 이외에도 도의회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결권과 감시권을 좀 보완하는 그런 권한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협치를 지향하고 있는 집행부라면 이번 그 제안은 사전에 합의 결정하자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전에 좀 협의하자는 의견을 개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의견 표명권을 너무 확대해서 가는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수평협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난이 집행부가 높기 때문에 좀 수평적으로 협치한다는 의미에서 얼마든지 건설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는데 저 개인적 판단은 무슨 도지사 협치를 그냥 매일 주장하는 도지사의 의지보다는 그 주요 참모들이 너무 정무감각이 없은 데서 나타난 해프닝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좀 이것을 사소한 감정으로 의회에서도 연결시키지 말고 빨리 이것을 회복했으면 하는 게 도민들의 바람일 것 같습니다. 네. 시민단체에서는 이 예산협치 관련해서 도와 도의회 갈등이 뭐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저희 단체에서 성명도 났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20억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원 한 명당. 그 얘기가 그러면 전혀 이제 아까 저 이성근 의원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없다. 전혀 그러면은 그것을 보도한 언론사에다가 이제 정정 보도 요청을 정식으로 하십시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의원 재량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 그런 상황은 저는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 예산 문제와 관련됐을 때 좀 좋은 해법은 이 참여 예산제 부분을 확대해서요. 서울시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이 참여 예산제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 예산제가 정말 바로 갈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하고 그 과정에서 좀 진정한 지역 발전 예전처럼 뭐 길 몇 개 뽑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지역의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세우는데 도의원분들께서 좀 같이 주민들과 해주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참여 예산제를 조금씩 확대 뭐 연차적으로라도 그 성숙 정도에 따라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들로 고민하면서 그런 부분으로 예산 협치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아까 궁금해 하시니까 그 기획조정실장입니까? 그 박 실장이
결과적으로는 사과하는 것 같던데 제가 예, 기자로서 그 사과하는 내용 속에 그 20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거나 해명된 건 없나요 혹시? 뭐 제가 의회 당사자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 20억이란 이야기는 이렇게 어떻든간에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 그 이제 구성지 의장의 이제 기자회견문 뭐냐면 예산 편성 관행을 깨고 협치 예산 시대를 열자입니다. 이제 관행이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독 편성, 대규모 삭감, 대규모 증액.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께서 이제 뭐 의장께서 현장을 다녀보니 읍면별로 한 10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읍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워낙에 부족해서 뭐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좀 이렇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되지만 공식적으로 그것이 논의되거나 이렇게 결과로서 그 의회의 공식 의견이거나 아니면 집행부의 공식 의견은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예.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예. 집행부로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 이게 저기 재량 사업비를 늘려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재량, 그런 그제 강론으로 갔을 때 그건 안 된다 그건 된다 그건 이렇게 가도 될 수 있는 문제 아니었나 재량 사업비라는 개념에서 사실은 이제 의회에서 상임위원장단과 의장단들이 모여서 했던 이야기들이 어떤 거냐면 이게 한 10억 정도의 규모에서 사업을 제안하고 그것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집행부서 받자. 각종 이익단체들, 각종 기관들도 다 예산 요구를 하는데 왜 의회 의원들이 예산 요구하면 전혀 검증하지 않고 안 된다고만 하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얘기가 있어진 거거든요. 그것이 재량사업에서 모 의원에게 주면 그 모 의원이 내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는 예산의 편성과 전혀 진침과 관계없이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또 지역구에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민의를 가장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의 토의는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였던 거죠. 예. 어쨌든 이 예산 협치와 관련해서 상당히 그 표현은 좋은데 실제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해 소지가 많이 지금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예산 편성과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이게 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좀 더 첨언하면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을 점검해 보시면 아주 중요한 사업들, 주요 정책 중에 중요한 사업들을 결정해 온 적이 있습니다. 증액 사안 중에. 그런데 그걸 왜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해 주지 않느냐라는 의원들의 불만의 소리가 있는 거거든요. 전혀 뭐 이렇게 의원들에게 이렇게 의원님 이거 저 지역에 있는 현안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좀 주십시오 하면 제안을 드릴 건데 제안을 하면 그건 신규 사업에서 할 수 없습니다. 다 빼고. 다른 단체에서 올린 거는 신규 사업에서 받아놓고. 이런 게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삭감과 많은 증액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의 이렇게 관행이 깨져야 돼요, 사실은. 이 관행을 깨자라는 건데 그거를 이게 재량사업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을 하면서 이 사안마다의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아까 그 인사청문회도 사전에 제도적 완비를 그 심각성을 했더라면 지금쯤은 그걸 원활하게 그 파행 없이 운영하고 있었을까. 이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협치도 좀 이러면 안 됩니까? 도의회가 양대 축가 아닙니까? 도의회하고 집행부가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양대 축가 아닙니까? 양대 축 협치 없이 무슨 협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 문제도 닥쳐가지고 이렇게 얘기 한두 마디 오간 거에 오해하고 갈등할 게 아니라 좀 평소에 도민들을 위해서 이 상설, 사전 협의 체제를 좀 구축하면 안 돼요? 좀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구축해가지고 다 참고하냐? 거기에서 아예 그 제도 속에서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요, 예산 문제 굉장히 예민하죠. 그리고 지금 재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낭비요인들, 쓸데없는 행사는 낭비요인들에 대한 불만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오해도 불식할 겸 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좀 상호 이해도 증진할 겸 그리고 그런 감정 대립을 해소할 겸해서 상호 만나서 공동 연구도 하고 전문가 불러서 공동 세미나도 하고 도민들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좀 사전에 한다면은 그 전부 사전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아니, 그러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내용에 있어서는 정책협의회라고 해서 도정과 의정이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의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거든요. 현재도.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의논을 해보자라는 게 있는데 그 의논 해보자라는 게 단박에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들로 찍혀버리니까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 토론회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개적으로. 어쨌든 지금 공통적으로 이제 나온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좀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소통이 부족한 이 단적인 사례 또 하나가 지금 저희들이 오늘 그 토론 주제로 또 하나 이렇게 잡아놓은 게 협치위원회 조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달 임시회에서 도의회가 심사 보류했는데 협치위원회 조례를 제정해달라 제주도에서 요청을 하니까 도의회가 이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거는 좀 심사 보류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또 이 문제 가지고 도와 도의회가 갈등을 빚는 이런 그 형국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김원 실장께서 이 협치위원회 조례 이게 어떤 취지로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도정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어떤 그 저 정책들을 도민 의사를 좀 더 수렴해서 그리고 그 도민사의 각계각층의 그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는 리더분들이 행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자라는 문제의식은 기존 도정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협치 행정을 더 확산하고 본격화하기 위해서 나름 이 협치 정책에 관한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법적 제도화 차원에서 의회에 그 협치위원회 조례안을 지금 상정해서 그 심의하고 있습니다. 예. 협치를 잘하기 위해서 협치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도의회에서는 왜 보류한 겁니까? 아, 이게 저 실장님 그 우리 도에서 협치를 어떤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도민사회에서 협치가 너무나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단 말이죠. 의회도. 스펙트럼이 다양한 겁니다. 결국 법률이라는 것은 공통되어진 합의적 인식이 가장 중요한데 그럼 협치가 뭐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협치는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특별자치가 도가 된 지 2006년에 출범해서 실제 많은 제도적인 그 권한들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사회의 전반적인 그 저 흐름 자체가 이 행정보다는 민간 부분이 앞서 있는 부분이 뭐 압도적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주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성장에 대한 기회를 최대한 민간의 그런 에너지를 행정에 유입시키는 그래서 그런 민간이 앞서 있는 분야가 행정혁신의 어떤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하자. 예. 이게 바로 이제 협치 행정의 주요한 문제의식입니다. 그 어려운 게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운 거죠. 사실은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있습니다. 예. 그 조례에 보면 주민참여라는 것은 뭐라고 기본 조례가 있는데 자치도의 정책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자치도가 협력하는 것. 이게 협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쉽게 하시면 될 건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간단한 것인데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조례에 없어요. 그래서 조례 우리가 조례에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류한 이유가 용어의 모호성,
그리고 사회협약위원회 중복 가능성, 그리고 법적, 법령 및 조례로 만들어진 171개 위원회와 역할 정립의 관계 문제, 이 세 가지 이유로 우리 의원님께서는 보류를 하셨는데, 네. 제가 볼 때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게, 앞서 말했듯이, 협치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치위원회는 협치의 모델 개발, 공무원의 인식 개선, 그리고 주민 교육, 그리고 협치 지표의 개발, 협치 제도화 연구, 협치의 모범 사례 전파. 이것을 하는 기관이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에는 없지만, 조례 내용에 보면, 하는 기능이 협치 행정과 관련된 종합적인 시책 출입, 전부 다 어떤 사업을 다 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와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럼 법정기능위원회가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놨는데 이 기구가 다 하면 이 기구는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문제식이 빠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가 단위의 이제 예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처럼 그런 기능과 역할을 참고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회협약위원회라든지 기존 법정위원회하고 어떤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도 지금 그 준비된 토론 시간이 다 되고 있어서 두 분께 추가적으로 이 협치위원회 관련돼서 말씀을 들어보고 김원 실장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한석규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저 앞에서 잠깐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저도 입법 예고되고 또 의회에서 심사 보류된 예. 조례안이라서 좀 눈여겨봤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목적이고 구성 기능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살펴봤을 때 사실 그 협치 정책실과 협치위원회 협치 정책실도 이제 생긴 거 아닙니까? 새로 이 정책실과 협치위원회의 기능이 역시 정책이냐 행정이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어떤 그 협치 정책이나 행정을 개발하고 집행하고 또 평가 이런 것들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 정책 능력이 우리 운명을 앞으로 좌우할 테니까요. 그래서 근데 협치 정책실과 협치위원회를 비교해 볼 때 협치위원회의 고유 기능은 무엇일까? 예. 그리고 또 그 170여 개의 우리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위원회가 협치적으로 쓰면 협치위원회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것을 도지사가 구성 자체, 그냥 구조와 기능이거든요. 예. 구성 자체에서 도지사가 개입하고 또 그 시민 과정화해서 이것을 완전히 도지사, 그러니까 제왕적 도지사 거수기로 이 위원회를 활용해 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활용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협치위원회로 전환한다면 예. 이름에 협치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분야별 협치위원회가 사실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그 172개의 협치위원회와 이 협치위원회 기능은 또 어떻게 다를 것이냐? 그리고 아까 사회협약위원회 얘기했는데 사회협약위원회도 특별 그 자치법에서 우리 제주도만 특별히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중요한데 기능은 유명무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비교를 일부러 해준다면 사회협약위원회는 뭐 우리가 갈등 현안이 많은 제주도의 경우 특수하게 그런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그 갈등이 생겨서 해결하는 것을 아주 고유라면은 이거와 다른 협치위원회는 또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을 좀 명확하고 의회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은 왜 심사가 보류될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과 기능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조직과 기능을 우리가 도민들에게 설치가 인정되려면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설득력을 갖추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점이 미비한 것은 틀림이 없다. 예.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홍 대표께서는 이 협치위원회 조례 관련해서 예. 어떻게 보십니까? 협치위원회 그 구성 보면은 사회협약위원회랑 똑같습니다. 30명 내외, 뭐, 구성도, 뭐, 전문가, 뭐, 이렇게 그 사회협약의 구성이랑 거의 똑같아요. 뭐 내용적으로는 뭐 정책 결정 과정에 좀, 이런 결정의 문제를 다룬다고 하지만, 결국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없고, 물론 뭐 그 형식이 내용을 다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뭐 거기에서,
크게 어떤 협치에 그 바라는 그런 상대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성 자체에서? 예, 구성 자체에서. 그리고 위원회라는 거는 상당히 좀 도민들한테도 좀 부정적인데 지금 171개 만들어져가지고 이 거수기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많고 실제 저 유명무실한 위원회들 많아요. 저희가 이런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또 이제 새로운 위원회들을 좀 그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어떤 새로운 차원의 신설 위원회보다는 한 교수님 말씀대로 좀 기존의 위원회를 좀 잘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좀 위원회마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들은 중복되고 이렇게 운영 안 되는 것들은 과감히 좀 없애 나가면서 좀 돋보이게 해줘야죠. 예, 그 모양새만 갖추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리 준비한 토론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짧게 김원 실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쭉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해 주시고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내용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제주특별자치도가 171개 위원회를 운영해 왔고 한계가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성과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위원회들을 활성화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게 협치 행정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건은 협치위원회가 협치 행정을 실현하는 어떤 그 뭐 요술방망이는 아닙니다. 저는 협치 행정은 우리 도민들께서 행정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시면서 그런 재능 기부를 행정에 해주실 때 구현 가능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걸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게 제대로 하려면은 네. 실제 이 협치위원회 활동이 그런 위원회 구조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활성화,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걸로 저는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근 인사 참사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원희룡 도정의 인사 난맥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의회와의 관계도 삐걱거리고 도민사회의 우려도 조금씩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정이 내세운 협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뿌리를 찾아내 바로잡으려는 진지한 성찰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